알짜랑하로 나온 1세 가재를 시작으로 2세가 자라서 포라나라고 그 치가재들이 자라 이렇게 성체가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근친교배는 위험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까운 지인 중 불크를 키우시는 분이 계셔서 혈석금을 했습니다. 어이쿠, 뭔가 엎치락뒤치락한 것 같은데 짧은 거사를 치르고 암컷은 수컷의 정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쯤 암컷은 알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암컷은 며칠 동안 누웠다 섰다를 반복하면서 배와 다리에 알을 붙이는데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을 붙이는 중입니다. 10일 정도 꼬리를 접고 다녔는데요. 불크가 드디어 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란하고 3주가 지났는데 드디어 치가재가 부화되었습니다. 아직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치가재 머리를 자세히 보면 허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난항인데요. 어미배에 달려있는 동안 난항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거의 부화가 다 되었는데 눈도 생기고 다리도 생겼습니다. 부화를 하고 9일이 지났습니다. 난항을 거의 다 소비하고 이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치가재들이 배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미가재는 한 달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포라는 알들을 붙이지라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을 텐데요. 이제는 걱정 없이 밥도 먹고 탈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꼬무리들이 많이 컸습니다. 한 달 동안 키우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 무시하게 커버린 서장훈 가재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요 녀석인데 이 친구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뭔 소리냐? 촬영을 하려고 하면 뭔 놈이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나무 깊숙이 숨어버리는데 촬영하느라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겨우 촬영한 거예요. 뭐 하나 꼭 가리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놀랬는지 혼자 기겁을 하네요. 그래서 서장훈 가재가 얼마나 큰지 같이 태어난 치가재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치가재인데 원래는 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장훈이만 이렇게 큽니다.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만해요, 애가. 나중에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 얘를 어떻게 잘 키워서 진짜 큰 가재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나중에 얼마나 클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서장훈 가재가 태어나서 특별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이름하여 서장훈 아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가재집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싸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돌 석재형 순간접착제로 붙였는데 안 붙습니다. 자, 그래서 키친타월을 가져왔죠. 이렇게 중간에 매개체를 넣어주면 보통 잘 붙습니다. 어라? 안 붙네요. 이게 나무도 안 붙네요. 아무래도 석재용 접착제다 보니 안 붙나 봅니다. 계획을 수정하고 돌을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돌에다 이 링 같은 거 붙여줄 건데요. 이 링은 여가재입니다. 링 여가재는 치가재 은신처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보통 바닥에 쌓아주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는데 저희는 은용을 좀 해서 돌에다 붙여봤습니다. 오, 잘 붙네. 또 돌은 붙었어. 신기하다. 자, 그럼 잘 붙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속돌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냥 맨돌에 붙이는 것보다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붙이는 게 더 수월했습니다. 일단 뒤집고 거의 다 되어가는데 가재들이 이걸 알까 이 마음을. 다크너른이 이상한 마카로니 같은 걸 돌에 붙이고 있으니까 제정신인가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해수인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이분은 우리 별 사람이 아닙니다.
마카로니를 닮은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완성을 하긴 했는데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치과제 들어갈 어항도 세팅해야 하고 이번에는 외부 여과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묵혀놨던 외부 여과기를 환골탈퇴시키고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외부 여과기가 거의 화석 수준이에요. 이걸 살려야 하는데 칫솔로 팍팍 문질러서 살려봤습니다. 지금 닦고 있는 건 여과 박스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돌같이 생긴 여과제를 넣을 건데 정수기처럼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세제를 쓰면 뽀득뽀득하게 잘 닦을 수 있는데 세제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혹시라도 가지한테 안 좋을까봐 그냥 맹물로 헹구면서 칫솔로 박박 문질러 닦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 뚜껑도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몸통도 닦아줍니다. 통을 닦는데 물때가 쭉 라인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지우는데 똥줄 좀 뺐어요. 바구니를 넣다 뺐다 하죠.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나 열심히 닦은 외부 여과기에 여과제를 채워줍니다. 3개월 동안 묵혀뒀던 여과제를 넣어볼게요. 이게 출수구고 입수구예요. 물이 이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히면 안 되니까 물 뚫어줘야 돼요. 엄청 큰데? 찌꺼기가 걸리고 또 이게 또 여과제가 여과 필터가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사칭시켜요. 호스를 연결하고 어항 뒤에 설치를 했는데 외부 여과기에서 물이 샙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재가 좀 뜯겠지만 임시로 스펀지 여과기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짜잔! 서장훈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세상 비주얼이지만 치과제들이 잘 입주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치과제들을 잡아서 넣어줬습니다. 까꿍. 서장훈 가재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역시 서장훈은 틀려. 서장훈 개로 왔다 갔다 해. 서장훈 가재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주 신이 났는데 여기가 아주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호다닥. 드디어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아파트에 입주한 치과제를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망했죠. 아무래도 서장훈 아파트는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뿅. 오늘은 가재 3세가 포란을 해서 치과제를 털기까지 과정과 치과제 아파트를 만든다고 삽질한 이야기였습니다. 끝으로 치과제가 만나게 찹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